대성물
철선지에 똑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불교 올라갈 때까지 추억같이 걷겠네. 한 그릇 한 그릇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제 행복하신 주님 우리 좋아하니 이제 행복하신 주님 우리 좋아 부여 할렐루야 왕께 사랑해 이제 행복하신 주님 우리 좋아하니 이제 행복하신 주님 우리 좋아 위대하고 위대하고 같은 주님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같은 주님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울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같은 주님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 할렐루야 주여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요사이 이혼율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하시는 가정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부부간의 성격 차이에서는 이혼 사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자신의 성격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장점도 알고 있고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 성격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흔히들 말하기를 작심삼일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성격을 못된 성격을 고쳐지게 해주세요 말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는 자기 성격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합니다. 고민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고쳐지지 않을까? 이 시대는 최첨단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문명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런데 한 가지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의 나의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성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0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따라하십시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여호와의 영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면 오늘 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게 되면 반드시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변하면 모든 사회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있습니다. 주여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악했던 성격, 혈기 많았던 성격, 그리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변화하여 분명 성령 강조합니다. 새 삶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신약으로 옮겨갑니다.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최초로 택했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 모습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에서 붙잡히셔서 끌려가실 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서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전부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던집니다. 한때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이 사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예수를 대청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나는 제대로 주님을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변하여 이 시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 많았던 자였습니다. 내가 주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가 주님의 손자국 거기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는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보안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 어떤 성격입니까? 벼락치는 성격입니다. 대단히 성격이 거칠고 강팍하고 성격이 급합니다. 아주 다혈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형제지간인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 한 단면을 여러분께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던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이 동네 전부 다 태워버립시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불을 태워서 완전히 동네를 불질러버리자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일명 사랑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으며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다섯 권을 기록했습니다. 강팍했던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던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랑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혈기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옛사람이 오늘 성령을 받아서 나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령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하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호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포괄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주의 종을 돕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주의 종을 도왔느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고 70명 장로와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73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장로 70명, 아론, 나답, 아비고 3명, 그리고 모세 74명, 여기 요호수아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기약 없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호수아만 남았습니다. 요호수아 이 사람은 왜 40일 동안 그곳에 남아있을까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유일하게 요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중도에 다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요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에게 있던 권세가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12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요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때 성경 강좌기를 지혜의 신이 요호수아에게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요호수아가 선택받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이 없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모세의 수종자, 심부름하는 사람, 모세의 몸종, 모세를 돕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장로를 불러올렸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 다음에 제2인자들이었습니다. 요호수아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사람은 73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요호수아를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떠나갈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여호수아는 평생 주의 종 모세 돕는 일에만 전력했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주의 종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입니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교회에서는 합력해야 됩니까? 주의 종과 합력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오늘 요호수아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주의 종과 도와주면서 함께 갈 때에 반드시 한국교회는 부흥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포괄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들, 부를 받았던 사람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열왕상 18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엘리야 같은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불이 떨어지는 자리는 반드시 태워집니다. 내 육에 태워집니다. 혈기가 태워집니다. 내 조만도 태워집니다. 세상 자랑도 태워집니다. 이기적인 것도 태워집니다. 내 정욕도 태워집니다. 다 타버려요. 불이 떨어지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불받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를 소개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위에 와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사야도 성령이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엘리야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이사야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에스겔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신약으로 사도행전으로 옮겨오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다면 주여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전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날마다 은혜 생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은 안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우린 찬송했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 인생 나 혼자 걸어갈 때는 고독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찢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10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시대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 성령님은 부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 붓듯이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려 했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다윗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는 순간 사무엘상 16장에는 이 다윗을 부름받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보려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지 그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욧이라는 곳에 피신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다윗이 라마 나욧에 사무엘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죽이려고 보냈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라마 나욧에 사울의 군사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때에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죽이려고 찾아왔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왕이 첫 번째 군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두 번째 군사를 또 보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군사가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또 군사를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또 임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안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가기만 해도 성령이 임합니다. 사울왕이 네 번째, 이 사람이 직접 갔습니다. 갔을 때에 라마 나욧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오기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이 신약에서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은 우린 기억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한 사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연소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남연소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잡았는데 잡는 순간 성령의 사람에게 있던 성령의 강한 능력이 이 남연소 안전뱅이 된 자에게 들어갑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능력이 안전뱅이 된 자에게도 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성령 받습니다. 내가 손잡는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신약으로 옮겨오면은 한 집안에 성경은 한결같이 세 가족이 똑같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하고 그 어머니 몸속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 요한 이 사람이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손잡으세요. 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치오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앉는 자리도 말이죠, 우연이라는 게 없어. 재수 없는 사람하고 앉으면 재수, 복 있는 사람 만나면 그냥 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월떨기로 잡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렸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분명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밤에 이 우중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백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 강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중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신 여러분, 먼 거리에서 오신 여러분, 반드시 가까운 곳에 오셨던,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오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려니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크고 작든 간에 무슨 일을 저질렀더니 우선 두려움이 앞섭니다. 불확실한 것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못할까 생각할 때 늘 불안이 엄습합니다. 무슨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만약에 성령 충만 받았다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을 합니다. 반드시 내 가는 길을 성령님이 예배하고 계세요.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가는 길은 성령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항상 그 길은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며, 그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까지 오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여러분 분명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배를 싫어합니다. 사단 마귀는 성전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돌아가니.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어떤 것인가요? 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이곳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신 오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머리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일거일동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응답하시려고 축복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다면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내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내게 주여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그러면 왜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입을 열면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의 증인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이 시대의 희망은 희망의 등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반드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목합니다. 여기 서면 내 정신 아니라 그랬죠. 이성을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성경은 줄줄줄 나오느냐? 제가 기억해서 그럴까요? 아니,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니까 저도 지금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도망간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단 한마디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도망갔어? 말씀하지 않습니다. 책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 성령 받으라.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가치관이, 목표가 분명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 인생 너 힘으로 뭘 해봤느냐? 네 능력으로 무엇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되더냐? 성경 강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근사나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게 큰 산 같은 인생의 첩첩산 중에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건너갈래 넘어갈래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질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낭떠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굴곡진 인생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생을 점령할 수가 없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깎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리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너 인생 살면서 오늘 성령이 너와 함께할 때에 근상 같은 문제가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될 때에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머리돌 내놓아. 머리돌을 내놓는다는 말이 뭡니까? 머리돌은 뒤에다 들은 것이 아니라 앞에다 들어야 됩니다. 앞에다가 머리돌 들으란 말은, 앞에 들고 가란 말은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가장 내세우는 것이 머리돌인데, 이 바로 머리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따라오세요. 머리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성령을 받았다면 인생이 세상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오, 세상 권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 잘라 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위해서 죽고 예수 위해서 살고 내 인생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한들 그건 순간에 지나는 것이고 아무리 태산 같은 많은 돈을 내가 모았다 한들 이 땅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물고 품속은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오늘 시간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